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맨 처음 뉴스로는요, 오늘 이제 서해 수호의 날이죠. 서해 수호의 날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9회인데요. 여기에서 윤 대통령, 확실하게 북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윤한 갈등, 이제 다 봉합됐다. 이렇게 다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 봉합됐다라고 하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해 수호의 날, 여러 가지는 이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산화한 김태서 원사의 딸, 이 김해봄 씨가요,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해서, 현장을 갖다가 완전히 울음바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눈물을 흘리는 이러한 그 감동이랄까요? 예, 그야말로 서글픈 감정을 겨누지 못했는데, 누르지 못했는데, 자, 이에 반해서 민주당 인사들의 이 망언, 예, 천하람과 관련해서 망언을 보면 정말 이번 제대로 심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우리가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요런 내용을 전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이재명이가 오늘 당진에 가서 또 유세를 했는데, 여기서 외교적인 망언을 지금 했어요. 자, 양안 문제라든가 우크라이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상상을, 중국 관계라든가,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망언을 했는데, 이런 그 외교적으로 말이죠. 본인이 얼마나 무식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한마디로 다 드러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외교적인 그런 이런 망언, 다시 한번 우리가 이재명의 무식의 정도가 국내 정치에서의 포퓰리즘 정책,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외교의 원칙도 없고 외교관계의 기본도 모르는 무능 무식의 극치, 요 상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당진에서 얘기한 내용이 상당한 파장을 낳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는요, 지금 류호정이가 결국은 말이죠. 류호정이가 결국은 지금 이제 이 지역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연히 뭐 불출마할 수밖에 없죠. 예, 뭐 유호정이가 들어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유호정의 출마 포기 선언,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 20분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요, 오늘 서해 수호의 날 기념행사, 이 자료화면을 통해서 보시고, 제가 이 발언 내용들을 쭉 정리해 드리겠는데, 자, 이제 최근에 천안함이 말이죠, 새로 업그레이드 해갖고 취역을 했어요. 이게 뒤에 배경이 바로 천안함, 완전히 새롭게 바뀐 이 함정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좀 좁게 클로즈업해서 이 사진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치사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리는, 자, 이, 그, 최원인 함장도 있고, 저 옆에 이제, 그 옆에 분도 이제 눈물을 닦고 있는데, 이렇게 눈물을 닦게 된 것은요, 김태석 원사의 딸이 말이죠. 그 당시 5살이었는데, 이제 뭐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대요. 그래서 이 딸이 아버지, 본인의 이제 아버님한테 보내는 이 메시지를 읽을 때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는, 이 천안함, 이 그야말로 이 천안함이 이제 폭파된 이 잔해물을 보면서 이 한동훈 위원장하고 둘이서 이제 같이 걷고, 이때 이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아주 그 윤한 갈등을 이제 완전히 매듭짓는 피날레를 보여줬다. 이런 점에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쭉 자료화면을 통해서 일별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 참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메시지, 그리고 이 딸, 이그 원사, 그러니까 이제 김태석 원사의 막내딸인 김해봄 씨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편지,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념사에서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반드시 더큰 대가를 칠 것이다. 적당히 타협해서 얻는 가짜 평화는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안보를 더큰 위험에 빠뜨린다. 그리고 북한이 도발과 위협으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완벽한 오산이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결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문 내용이 되겠고요. 이번에 이제 눈물을 흔들게 만든 우리 이제 그 김태석 원사의 딸 김혜범 요이그 이제 학생이나 학생이죠. 뭐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진학하는 모양인데, 자, 요그 김혜범 그이 학생의 아버지의 보내는 이 아버지의 그리움에 이 사무친 글 요거를 잠깐만이라도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5살 때 천안함 폭침 사건이 벌어졌고, 이번에 이제 지난 2월 달때 고등학교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2월 고등학교 졸업식 때 친구들이 아빠와 같이 사진 찍는 모습을 보는데 아빠 생각이 나더라. 그러면서 이 따뜻한 봄에 아빠와 함께 활짝 피어났게 지켜봐 줘. 이러면서요. 이토록 빛나는 3월이 봄 아빠의 막내딸 해보미는 다른 새내기들처럼 가슴 설레고 마음 따뜻해 하는데 왠지 무겁고 괜히 조금 슬퍼지네 라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참석자들도 눈물을 흘렸고, 윤 대통령도 눈물을 닦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김혜범 씨가요, 어린 시절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을 언급하면서 흐릿한 기억 속 아빠는 사진 속 기억처럼 나를 미소 짓게 해라고 하면서, 그날 내가 그린 V처럼, V자 있죠? 아빠도 행복한 날이겠지? 이렇게 하면서, 고마워, 아빠. 아빠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고, 아빠를 존경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게 해주어서, 이 따뜻한 봄에 아빠와 함께 활짝 피어날 테니 꼭 지켜봐줘. 이렇게 메시지를 쭉 읽어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눈물이 그야말로 이제 가득하게 여기저기서 이제 눈물이 많이 이렇게 흘리는 상황이 전개가 됐어요. 자,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아닐 수가 없지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그 행사가 말이죠. 이제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잔해를 쭉 같이 지켜봤어요. 같이 이제 요거를 보면서 쭉 한번 이제 둘러본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은 이제 유난 갈등이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 이러한 상황이 또 펼쳐졌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유난 1차 갈등 때는 서천에서 말이죠. 서천 특화시장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이 봉합하는 해결이 되는 이런 국면이었고, 이번에는 또 서해 수호의 날을 계기로 해서 이것이 이제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 어깨를 두들기면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궁금한데, 이거와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안성에서 기자들하고 만나갖고 그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서해 영웅들을 기리는 날이기 때문에 서해 영웅들에 대한 모욕이나 선동이라는 것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을 막아내기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대통령과도 나누고 최원일 함장과도 나눴다. 이렇게 밝혔어요. 내용을. 자, 이건 뭐 아주 적절한 내용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현장에 있던 천안함 유족들하고도 만나서 두 분이서요 악수하고 또 천안함 용사의 희생정신도 기렸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에 잘 맞서서 대응해야 하고 어떠한 위협도 응징해야 된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오늘 이제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 야당에서 이번에 이제 공천 받은 사람들을 요 정말 기가 막힌 발언들을 한번 정리해서 얼마나 국가안보를 망가뜨리는 세력이냐, 요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세력들한테 이 여의도 우리 의회 정치의 주도를 하도록 우리가 허용해서야 되겠느냐. 국가안보는 말이죠, 이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요 발언한 걸 보십시오. 자, 우선요, 서산 태안에서 출마한 이 조한기 민이다. 일본 어뢰 의문 제기 않는 언론의 집단적 담화. 예, 일본 어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이 언론은 일종의 집단적 담합을 하고 있다. 문제 제기하지 않기로. 야,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2010년도 7월 SNS고요. 그다음에 노종면, 이 사람은 이제 부평갑, 이거 전부 친명들이에요. 저 노종면은 이제 부평갑에서 출마했는데요. 2014년도 3월에 인터뷰한 내용인데, 여기를 보면은요, 천안함 폭침이라는 용어를 쓰는 모든 언론은 가짜다. 야, 이런 인간을, 아, 이거 반드시 전부 다
낙선을 시켜야 돼요. 낙선. 박선원이 마찬가지 2010년도 5월 달에 많은 이건 부평을 출마자죠. 많은 희생자를 낸 안보 실패의 가장 처참한 사례다. 이 여기도 이제 박선원이도 천안함 폭침설을 제기해서 논란이 되게 된 바 있어요. 그다음에는요. 그다음에는 이 권칠성 현재 대변인이죠. 화성병 2023년 작년 6월입니다. 취재진에 대한 질의 응답 과정에서 함장은 무슨 낯짝으로 부하 다적이고 어이가 없다. 야, 이 최원인 함장에 대해서 아니 최원인 함장이 부하를 다 죽였습니까? 마지막까지 살리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건 이건 뭐 만천에 다 알려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동대문 의뢰에 있는 장경태. 이 장경태는 말이죠. 본래가 가짜 외국 뉴스의 아주 대가 아니겠어요? 군인이라면 경계 실패, 침략당한 책임감도 있다. 아니 경계를 실패했습니까? 야, 이런 인간들이 말이죠. 민주당에 그냥 그득해요, 그득해. 자, 그래서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안보에 관해서 굉장히 무능한, 무책임한, 무식한 일면을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이 발언 사례들이 아닌가. 예, 얼마나 우리 국민의힘하고 이 대비가 되느냐. 예,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자료를 찾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어요. 자, 그러한 가운데 이제 먼저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이제 돌아다녔어요. 오늘 한동훈 위원장도 서천에 가고 당진에 가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서천에 가서도 어디 가나 이제 셀카를 많이 찍잖아요. 인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또 당진에 가서도 서천은 이제 이 장동혁 사무총장이에요. 장동혁 사무총장이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뭐 매일같이 뭐 철회하다시피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서천을 잘 못 내려갔다. 이 점은 서천에 있는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충분히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정용선인데 당진 여기에 가서도 또 잘 챙겨달라. 그래서 나를 지지하는 것만큼 정용선을 지지해달라. 이러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천하고 당진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발언한 것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는요. 자, 이종섭 대사의 경우는 지금 공수처에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또 재판받는 뭐라고 할까요? 검찰에 기소도 되지 않았지만은 자진해서 들어왔다. 그런데 이재명이는 총선 일정을 이유로 해서 아예 재판마저도 불출석하고 있다. 그러니 이게 어느 당이 즉 이종석과 그다음에는 이재명을 비교할 때 누가 제대로 법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이냐? 이게 여기에 바로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이재명 또는 민주당과의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장동혁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우리 국민의힘은 고칠 점이 많지만은 야당과의 차이는 뭐냐? 바로 민심의 순응에서 고치고 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이종섭 그리고 홍상무 사건을 예로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재명이는요. 자, 이재명이는 아예 말이죠. 무슨 대단한 사법 시스템을 부정한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밀어붙이지 않냐. 자, 그래서 지금 이종섭 욕하고 있는 거, 요거를 비판하면서, 예, 이재명은 보란 듯이 법원에 출석도 안 하고 있다. 이런 분이 다수당이 되면 법원에 나가겠나? 앞으로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겠나? 그래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질지를 지금 이재명의 재판 불출석 사태가 보여주고 있고, 법원을 생까고 무시하고 있다. 이 생깐다는 것은 무시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국혁신당. 이거 말할 필요도 없죠. 극단주의자. 예. 자,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전진시키냐 후진시키냐의 선택이고 극단주의자 조국, 통진당 후예 같은 사람들과 손잡은 이재명의 민당이 만들어 나갈 세상을 상상해 봐라. 그래서 40 총선은 80주년 이래 국민과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지게 되면 우리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고 민주주의가 무너질 것이다.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냈고요. 자,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후진 사람한테 후진받는 방식으로 지배를 받으셔야 되겠느냐. 이러한 메시지를 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진하는 정당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국민의힘에서 보도 자료를 내가지고 충남 보령 서천은 지난 정부에 대안 없는 석전 발전 조기 폐쇄로 인구 세수 감소를 해결하고 침체한 지역 경제를 세살하기 위해 산업 기반을 확충해야 할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이제 서촌 출신이라서 아무래도 제가 조금 이제, 예, 좀 더, 애정이 많이 가 있는데 꼭 여기서 국민의힘 말이에요. 산업 기반을 확충해야 할 지역. 꼭 남의 입장에서 얘기하지 말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말이죠. 서촌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이미 뭐 윤 대통령도 입장을 발표했어요. 지난번에 서천 특가시장이 화제가 났을 때. 근데 그 화제와 관련된 대책뿐만이 아니라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산업 기반 전반에 관한 활성화 대책을 좀 내놔라. 예,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남의 집 얘기하듯이 산업 기반을 확충해야 할 지역이 아니라 이러이런 대책을 가지고 이렇게 확충시키겠다. 요 입장을 내놓으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당진 시장을 방문해서 정용선 후보를 예, 지원 유세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당진에서 중요한 얘기를 한 것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예, 당진에서 말이죠. 아침에 누가 그러더라? 그러면서 제가 끝나면 유학 갈 거라고 이러면서 저는 뭘 배울 때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공적으로 봉사할 일만 남아있다. 저는 끝까지 제 말을 지키고 끝까지 공공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근데요, 이미 뭐 이런 얘기는 루머로 많이 돌았어요. 그리고 지난 4월, 지난번에 이 관은 클럽에서 지난달에 말이죠. 토론할 때에도 총선 이후에 해외 유학 가냐? 이런 얘기를 질문으로 나온 바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요, 총선 이후에는 이기든 지든지 간에 제 인생이 꼬이지 않겠냐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왜냐? 만약에 질 경우에는 입지가 그만큼 좋아지고, 그리고 이기더라도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래 권력으로 부상하면은 견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총선이 끝나면 국내를 떠나서 유학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양안 문제에 관해서 최근에 이재명이가 이제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맞받아치고 있어요. 양안 문제. 예. 그래서 지난 19일 날 이천 유세에서 이재명이가 대중국 외교를 비판하면서 공연이 잘 있는 중국에 쓸데없이 시비를 걸어갖고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대만 해역을 가지고 싸우든지 말든지 우리는 기존 질서를 존중한다. 이렇게 우아하게 한마디 하면 넘어가면 될 것 아니냐. 이러면서 비판적 입장을 보인 바 있는데 요 오늘 말이죠. 이 당진도 내내 이제 그쪽이니까요. 여기에서 이러한 이재명의 발언 이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정치를 한다. 이런 이재명의 소리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정의편에 서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냐.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외교적으로도 필요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고 중국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이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익만을 생각하고 외교정책을 펴는 정치 세력이다. 요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그랬는데요. 지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천에서도 이렇게 망언을 해서 논란이 야기된 바 있는데 오늘 제대로 걸렸어요. 이 당진시장 연설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외교적으로 무능하고 무식한지 그리고 무책임한지를 드러내는 발언을 해서 지금 파장이 야상이 됩니다. 예상이 돼요. 자, 당진시장에서 뭐라고 했느냐. 제가 자세하게 이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얼마나 무능하고 무식한지. 예. 왜 중국을 집적거리냐. 대만 해협이 뭘 어떻게 되든 간에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이 있냐. 우리가 잘 살면 되는 것이다. 자,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우리는요, 지금 국제사회는 지금 가치를 기반으로 한 외교를 펴고 있어요. 가치. 이 국제사회의 외교의 지금 현재의 가치 외교는 뭐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가 기본입니다. 이 기본 가치를 존중하는 국가들의 연합, 그렇죠? 이 연대, 이거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시기예요. 자, 왜냐? 중국이 국제법을 무시하잖아요. 우선 남중국해, 대만해요. 국제법을 무시하고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거. 이거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무력에 의한,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대만해협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그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남중국해에서는 해양의 자유, 그렇죠? 이게 이제 국제법상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국제법적으로 기본 원칙,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지금 가치외교의 기본, 요거를 전혀 모르는 무식함을 드러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번 조금 말씀드린 대로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두 손을 집적거려요라고 하면서 두 손을 맞지 않는 동작을 하면서 그냥 셰시해. 대만에도 셰시해. 중국에도 셰시하면 되는 거지. 아니, 지금 대만과 중국은 이게 얼마나 대국이고 얼마나 기본 원칙을 중시하면서 정책을 펴 나가는 나라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만에도 셰시해, 중국에도 셰시해. 그 정도로 대만과 중국이 외교 능력이 없냐? 본인이 외교 능력이 없고 무식한 것처럼 무식한 나라들이냐? 천만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국제관계는요, 지금 타
탈냉전 시대가 아니고 새로운 냉전으로 지금 돌입한 지 오래예요. 그래서 새로운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유민주주의 진영끼리 지금 결속을 다지는, 예. 그래서 국제법상의 기본 원칙, 그리고 세력 균형의 원칙 속에서 지금 국제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도 쉐쉐, 저기다가도 쉐쉐. 그럼 원칙도 없는 외교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자, 이게 말이나 되느냐. 그러면서 또다시 아까 이천에서 막말했듯이 양안 문제에 관해서 왜 개입하냐 이거예요. 대만 해협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왜 상관하냐. 아니, 대만 해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반도 안보 영향이 얼마나 커요.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 주한미군이 동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주일비군 동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거다. 그 다음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왜 끼냐.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경도돼서 러시아와 척을 진 순간에 한반도 안보가 훨씬 나빠졌다. 이게 북한 김정은식 사고예요. 자, 이러한 발언, 이거 용납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많은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요, 중국의 대만 해협 위협도 한반도 정세와 직결됐다고 보는 게 일반 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안의 위협, 이거 위협을 받아서 지금 중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북한이 대남 도발에 나서면 대만 해협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두 개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점을 전문가들은 지금 우려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중국이 여기에 대만까지 점령해버리면 중동에서 한반도를 잇는 이 해상로, 이 개방성과 안정성에 굉장한 영향을 줘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해상로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우리 석유 수입, 그리고 이제 우리 해상 물동량, 대중국 수출 많잖아요. 중동 수출. 요거 전부 위협에 처하게 돼요.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참 이런 무능한 참 이재명이 요거 심판해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자,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류호정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류호정이가 결국 출마 포기를 선언했고 제3시대 정치는 실패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자, 분당 갑에 나오기로 했잖아요. 출마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분당에서 누가 류호정을 찍어요. 도대체가. 예, 안 찍죠. 당연히. 예, 당으로 보나 류호정 개인으로 보나 분당에서 찍겠느냐. 더군다나 분당 갑은 보수 성향이 강하다. 예, 그러니까 도저히 본인의 분위기가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포기를 선언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무슨 대단한 철학을 갖고 지금 포기하는 것처럼 지금 쇼를 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류호정이는 솔직해야 된다. 더군다나 젊은 청년 정치의 주인공 중에 하나 아니에요. 배지를 달았으니까. 자, 그래서 본인한테 본인이 지금 뭐라고 입장문을 내놨느냐. 제3지대 정치는 실패했다. 시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저희 정치가 없어진 지금 본선에 출마할 이유가 없다. 예. 그리고 본인과 세 번째 권력은 정의당을 설정하지 못해서 새로운 선택으로 새로운 선택의 당적 결정에 따라서 개혁신당으로 왔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권력으로 돼 있잖아요. 이 정의당에서 나와가지고 세 번째 권력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당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이름이 세 번째 권력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이합 집산 과정에서 새로운 선택으로 갔고 새로운 선택이 이제 개혁신당과 합류하니까 개혁신당으로 왔고 그래서 양당에 빚진 것 없는 제3지대 정당에서 사상과 이념은 다르지만 자유주의와 책임정치로 하나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류가 아니라도 괜찮았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령을 무기로 하는 정당이 만들어져서 주권자인 시민이 다시 정치를 기대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화학적 결합도 없고 저와 세 번째 권력은 어떤 역할도 부여받지 못했다. 참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당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는 류호정의 말, 글, 외모에 관한 컨설팅 뿐이었고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노력했던 것은 이준석과 류호정의 대화가 두려울 정도로 깊어진 젠더 갈등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거라 희망 덕분이었는데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니 젠더 갈등이 이준석하고 풀어지리라고 봐요. 완전히 반팸인데 이준석이가 이것도 본인의 착각인 것이죠. 그러면서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순번 후보 순번이 확정이 되고 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손쉽게 이탈을 선언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이게 양양자죠. 근데 양양자는 다시 잔류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김철근이도 떠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 김종인이도 떠난다. 그래서 지금 선대위원장을 누가 해요? 천하람이가 김용남이하고 같이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하고 지도부의 노력 끝에 다행히
최소한의 수습은 대우는 같다. 이게 최소한의 수습이 누구예요? 양양자가 잔류하기로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고 제가 해왔던 인내는 부질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서요. 어색하고 어정쩡하게 남은 선거기간 가면을 쓰는 대신에 정직한 인정과 사죄를 선택한다. 다만 개혁신당의 도전은 아직 평가의 기회가 남아있다. 이준석이하고 금태섭을 비롯해서 어려운 길을 끝까지 가겠노라고 결단한 모든 출마자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한다. 그래도 예향은 조금 있어서 다행인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 김용남 정책위 의장이죠. 지금 개혁신당에 김종인 위원장이 대구로 가셨다라고 오늘 아주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 최종 확인 사살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야, 그래서 김태현 정치쇼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원을 맞느냐 질문하니까 안 한다. 집으로 가셨다. 그러면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비례대표 앞 1번과 2번이 한다. 자, 그래서 천안함 2번이잖아요. 1번은 여성 의사죠. 이주영 전 순천향대 소아응급학과 교수. 그래서 요 두 사람이 선대위원장을 한다. 그리고 이준석이는 상임선대위원장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게 중요해요. 김종인이가 비례대표 공천 발표 후에 김철근 사무총장이 뭐라고 했느냐? 나이가 드셔서 기억력이 없냐 이렇게 원색적 비난했어요. 왜? 본인이 10번 안에 안 들어갔잖아요. 자,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경로를 했다고 합니다. 50여 년의 정치 인생 처음으로 모욕적 최고의 공격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집으로 갔다. 선대위원장은 안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고요. 개혁신당도 이거 없어져야 할 정당인데 참 큰일 났습니다. 이번 비례정당 몇 석이나 받을까요? 지금 한 3%에서 5% 정도가 나오는데 두 석만 받으시죠. 두 석. 예, 절대로 개혁신당 찍지 마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고요. 개혁신당의 표를 하나도 안 줘야 싸가지 없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닉네임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걸로 본 방송은 마치고요. 저녁 식사 후에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